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선생님이 원래 이제 한 5월쯤에 중간고사 리뷰 소통 영상을 원래 올리기로 했었는데요. 온앤오프 영상이 좀 올라가는 시기를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고, 그리고 또그 뒤에 학평 관련 이제 캐스트가 파가 올라가서 선생님이 좀 언제쯤 올리는 게 좋을지 시기를 보다가 좀 이제야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해요. 선생님이 이제 그 Q&A를 올라왔던 그 사연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과거에 비해 점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내신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등급이 나오고 보니 등급은 그렇게 크게 반격 없더라고요. 겨울방학 때 남은 공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면서 이미 벌어진 격차가 유지되는 채로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수학과를 했다면 다음에 열심히 하면 메꿔질 거란 정신승리라고 할 텐데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1학년 때 망친 거는 2학년 때부터 상승고전을 빌미하는 커버낸다는 마인드로 2학년을 보냈는데 막상 결과는 그저 그러니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실감하며 한숨밖에 안 나오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쉬엄쉬엄 하던 부모님께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책감과 이미 입시에 실패한 기분이 들고 해서 좀더 올린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 특출난데 잘하는 방법이 있다면 부족한 방법에 집중해서 남들과 격차라도 줄여볼 텐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이 요즘이에요.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먹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차라리 비중 낮은 몇 과목 버리고 주요 과목에 집중할까요? 아니면 꿈을 낮출까요?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네요. 선생님 글을 읽어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한테만 오는 좀 번아웃이 온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정말 방학 동안 최선을 진짜 다 했었나 봐. 근데 이제 진짜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 근데 정말 슬프게도 그 시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충돌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그럼 그동안에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 그걸 정말 원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확실한 건 무조건 결과는 나타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이 글을 읽어보니까 우리 친구가 설렁설렁했다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메꿔질 거라는 정신승리라도 할 텐데,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있잖아. 정말로 설렁설렁해서 이런 정신승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절대 아닐걸? 왜냐면 우리 친구가 진짜 설렁설렁했으면 아마 이제 이 결과가 나타나고 이 결과를 보고 스스로에 대한 한심스러움과 이 혐오스러움으로 더 좌절스러웠을 거야. 원래 그렇거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놀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내 모습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자기 혐오 생기고 원래 그러는 거거든. 이 지금 느끼는 좌절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좌절감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게 선생님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생각도 해봐. 이제 방학 동안에 내가 시간은 충분히 투자를 했지만 내가 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 그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것도 선생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리뷰 소통 외에 질문이 왔던 그런 상담들 중에서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독학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전혀 손도 못 대겠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엄두도 안 난대.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리다가 막히는 게 있는 경우 말고, 전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럴 때는 차라리 저 선생님은 강의나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해설을 그냥 보다 보면 해설에는 딱 풀이만 적혀 있잖아. 요 풀이 요 풀이 한줄한줄 넘어가면서 왜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그쵸? 그건 어차피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전혀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친구에게는 사실 그 해설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면 차라리 고난도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나 학원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한줄한줄 풀이를 나아갈 때마다 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왜 그다음 이런 풀이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도 문제를 푸는 스킬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느 순간 좀 고난도 문제를 스스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길러지게 되실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해요.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기회가 되면 기말고사 때도 리뷰 소통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또그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시기 안녕.